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년째 공전 중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기념일 제정을 줄곧 전북에 맡겨왔지만 종전의 입장을 바꿔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기념일 공모에 나서 논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도화각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을 정하는데 이달 10일까지 날짜를 추천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추천하는 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상징성, 그리고 자체 기념행사와 같은 참여도 역시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문체부가 직접 문서로 기념일 선정 의뢰를 한 거고 들어오면 이제 정식 행정 절차를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념일 공문이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 등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전북 스스로 기념일 문제를 해결하라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도권이 전국으로 넘어갔음을 뜻합니다. 정부에서 기다려도 전북에서 기념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고부에서 시작돼 고창 무장기포 후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주로 입성하며 새를 떨쳤지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충청도와 전남, 강원도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의미 있는 전투와 관련 유적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그동안 전북의 동학기념일 추진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타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시합에서 부르려고 해요. 관련된 사업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요약해서 추천을 하고. 경제위기에 이어 전북 몫이라고 자부하던 동학혁명 기념일마저 타 지자체에 뺏기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